뭐? 너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. 오늘 우리 아버지 만나고 나니까 결혼이 현실처럼 느껴져서 그래? 더 큰 현실이 눈치 드물색 없다, 드물색 없어. 자, 눈치 없어. 아니야. 겁이 난다고 뛰쳐나오진 않지.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이지. 얘기해, 얘기해요. 그런 거라면 괜찮아. 오빠가 있으니까. 그런 거 아니야. 나 아이고야 너무 혼란스러워. 얘기를 힘든 시간의 시작이 남친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미안해. 연락할게. 왜 하필 운명의 장난이 우릴 괴롭히는 건지. 와,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. 그는 그날의 일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. 제게 시간을 주는 듯 했죠. 아버지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잠시 시간 줄 수 있죠. 와 날씨 진짜 좋다. 그치? 남자는 최고예요, 최고. 근데 고민은 될 것 같아. 얘기를 언제 해야 될지. 우리 뭐 할까? 밥 먹을까? 그래, 밥 먹자. 보통의 나날처럼 우린 함께 했고 우리가 자주 가던 그 거리도 모두 그대로였어요.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. 혼자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네. 수연아. 미안해. 안 될 것 같아. 어?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. 나 좋을 것 같아. 아이, 그 무슨 말이야? 미안해. 아니 수연아, 수연아! 아프게 할까?